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일부 선거구에서 막판까지 우열을 가리지 못했던 22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의 선거 상황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남은 국민의힘이 13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인 여당의 참패, 거센 정권 심판론 속에서도 경남은 보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거센 정권 심판론이 경남에선 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남 지역구 16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13석, 더불어민주당은 3석을 차지했습니다. 21대 총선과 같은 구도, 여소야대라는 전국적 결과에도 국민의힘은 경남에서 기존 의석을 지키고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경남의 많은 또 선거구에서 뜻밖의 큰 혼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의 무서운 채찍 받아들이고 격전지로 꼽혔던 거제에서는 현역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가 4.5%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추격을 물리쳤습니다. 가덕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 우리 4차 산업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휴양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갑과 진주을 등 경남 서부권 보수 강세도 재확인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또 뜻을 담아서 그것을 진주 발전에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최대 8석까지 바라보던 민주당의 성적표는 압승으로 기운 전국 판세와 달리 사실상 참패였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정권 심판의 요구를 확인했지만 도민 눈높이와 바닥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김해가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정신과 가치를 적어도 김해는 사수해야 된다. 지켜내기를 저희들한테 그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무소속 등 제3지대 후보 5명은 거대 양당에 밀려 경남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여성 당선인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